피부 관리를 하는데 이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름하여 단돈 1,000원으로 여름철 피부 온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가 여름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피부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유현주 씨에게 천연 네? 화장품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어디 장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재료가 요런 거 오이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늘 있어요, 마늘. 수박? 수박 디저트죠. 그리고 꿀. 요 정도가 다예요, 정말. 냉장고에 있을 법한. 오이는 제철이라 이거 세 개면은 요거 한 500원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세 개면은 천 원에 한 다섯 개씩 줘요. 그래요. 네. 어느 동네예요? 그렇게 뭘까? 자, 오늘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일단 열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줄 수 있는 네, 오이 스킨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사실 오이는 먼저?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이 마사지 어머님들 하시잖아요. 오이 마사지. 또 말고 또 있어요? 이제 오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팩하실 때마다 이제 썰어서 하시면은 이제 불편하시니까 아예 오이를 갈아서 즙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착즙만, 즙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아, 건더기는 네, 빼고? 네, 건더기는 빼고 즙만, 즙만 이용해서 스킨을 만들어 볼게요. 착즙한 오이 즙을 정말 진짜 오이만. 오이 농축액이에요. 네. 오이 몇 개 갈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보통 오이 반 개 정도만 가셔도 충분히 나와요. 물이 많으니까. 오이 물을 넣었어요.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생수물 또는 정제수 이용해서 같이 섞어줄게요.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비율은 3대 7 정도로 해주시면 3대 7 돼요. 정도? 네, 3대 7 정도로 해서 또는 5대 5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이가 3, 우리 7. 네, 좀 더 촉촉함을 더해줄 수 있는 글리세린. 한 티스푼. 네, 한 티스푼 넣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진짜? 아, 이게 끝이에요? 진짜 네, 이게 끝이에요. 글리세린을 넣어주는 거는 보습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훨씬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해주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사용하실 때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니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안 맡아도 납니다. 이게 오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오이 그 프레쉬한 향 있잖아요. 굉장히 신선한 오이 향이 나요. 너무 좋다. 오이는 당연히 뭐 피부 진정 효과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겠죠? 네, 오이는 거의 수분이랑 비타민C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열받은 피부 진정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비타민C는 미백 효과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한번 뿌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 미스트처럼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촉촉해 보여. 촉촉해요. KBS